김영재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저희 김포가 아니고 인천이죠. 서구 여기가 공장지대가 되게 많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보시기 전에 네이버 유성 사진으로 보시면 좀 허벌판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장에 가면은 야, 주변에 상권이 잘 돼 있고 차가 될 데가 없어요. 자, 사건 번호는 자 2021타 148110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아파트형 공장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죠. 자, 감정가는 한 3억 한 8천 정도. 3억 9천 정도 되네요. 3억 9천 정도 되고. 자, 최저가는 50% 그냥 반토막 났죠. 1억 한 9천대. 1억 9천대 보시면 될 거고. 자, 이거 물건 번호 1번입니다. 물건 번호 1번이니까. 자, 현재 자, 이거 한번 보죠. 물건 번호 1번이고 물건 번호 1번. 그리고 건물 평수는 40평. 대지는 뭐 그렇게 크게 볼 게 없죠. 근데 제가 여기를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갔다 왔는데 거의 공실이 없어요. 거의 공실이 없고 물론 공실이 있는 것도 있죠. 경매 진행되는 거. 공실이 없고 1층에도 상가가 꽉꽉 차 있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 이렇게 한번 보죠. 아파트 공장. 이거는 이제 매수 아파트형 공장, 누가 낙찰 받고, 잔금 납부 안 하면은 보증금이 20% 내시는 거 아시죠? 보증금 20%. 근데 왜 이거를 낙찰 받고 잔금 납부를 안 했을까? 이게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애매한 거예요. 겁이 나고 무섭고. 야, 불명예가 뭐 이유가 있겠구나. 하자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거의 이제 경매를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는 거의 못 들어오죠. 근데 이런 거 들어와야지 괜찮아요. 쫙 보죠. 왜 보증금을 납부 안 했을까? 야, 이게 딱 보니까, 얘네가 낙찰을 들어가서 보증금 납부 안 했네요. 유동화 회사네. 그럼 유동화 회사는 뭡니까? 낙찰가 2억 천에 집어넣는데, 나홀로 집어넣은 거예요. 누가 더 높게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는 NPL을 좀 알면은 이게 알기가 쉬워요. NPL을 좀 알면. 자, 유동화 회사죠. 그럼 유동화 회사가 쭉 내려봅시다. 왜 낙찰을 안 했을까? 자, 유동화 회사에서 여기 우리은행 있죠. 요 근저당을 유동화 회사에서 매입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은행에서 유동화 쪽에다 채권을 판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은행이죠. 이게 이제 우리은행이 아니고 채권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냥 팔았으니까 1순위가 유동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자, 유동화 회사가 1순위가 유동화 회사 되는 거니까 자기네가 채권 회수를 해야 되는데 위로 이렇게 보시면은 얘네가 이제 들어왔죠. 아니, 자기네 물건 자기네가 1순위인데 본인들이 이렇게 낙찰을 들어왔어요. 자, 본인들이 낙찰 들어온 거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유찰되면은